굉장히 축구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팀 경기 중에 한 골 먹거나 두 골 먹으면 막 무너지는 경우 네.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필요한데 어이없이 골링 줄 때 있잖아요. 네, 실점할 때. 실점할 때는 진짜 그때 무너져. 진짜 무너져요. 그때 확 무너지더라고. 그거를 빨리 그 뒤집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첼시나 여러 가지 뭐 세계적인 팀들은 심리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멘탈이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그림 그렸지 않습니까? 자화상이요? 네, 자화상이요. 네. 아하. 자화상? 진짜 못 그렸는데 그때 자화상을 그려서 그걸 전문가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선수들의 이제 심리 상태 그런 걸 보고 좀 이제 멘탈을 좀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에 나오는구나. 머리에 생각들 그런 게 나오니까 멘탈은 동현이가 책까지 냈는데 저는 멘탈 수업이란 책까지 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동현아 네가 책을 냈다고? 책을 냈어? 제가 쓴 책은 진짜로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으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쓴 거거든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운동 능력이 달라지는 거를 조사한 게 있거든요. 아 근데 왜 그 예전에 동현이가 저 골키퍼 안 하겠습니다. 그거 왜? 무슨 멘탈이야? 아 그거 왜? 무슨 멘탈이야? 아 그때 이제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다. 그런 또 그런 멘탈이 또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야. 네, 용기 있는 자세. 네. 아, 결과 나왔습니까? 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야, 뭐 어떻게 나오려나? 아니, 진짜 저 그림을 보고 멘탈을 알 수 있다고? 네,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주신 자화상을 보고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빙성 있는 조사기관에서 유명하신 분한테 예, 자화상을 이거 조사했습니다. 이런 게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네. 이건 진짜 본인이 그린 거고 자세까지 본 거니까. 예. 까봐. 자, 이 얼굴은 누굴까요? 준혁이 형님. 준혁이 형 아닙니다. 허재 형님. 아 허재 형 코가 더 커야 돼. 허재 형님. 그게 뭐야? 아니 허재 형은 코만 그려도 돼. 허재 형님. 딴 거 다 안 그려. 자, 이 그림의 주인공 누굽니까? 아 허재 형님입니다. 맞네. 허재 형이야? 코가 굉장히 작은데요? 입술이 너무 그린다고 그... 했는데 네. 처음 그리는 거라. 잘 못 그리겠더라고. 코가 두 배는 커야 돼요. 맞아. 4등분으로 나눌 기준선을 먼저 그리고 이에 맞춰 그리는 모습으로 보아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기준이 명확하고 그만큼 호불호가 분명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머리카락을 굉장히 공들여 표현한 것은 확고한 자신감과 고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얼굴의 반에 해당하는 면적에 입을 그린 것으로 보아 입이 반이에요. 입이 커요. 입을 중요시하네. 자신의 의견을 주변인에게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아니 가르마가 바뀌었잖아. 가르마가. 아! 뒤에한테 들어올게. 허재 선수는 전형적인 황소고집 스타일입니다. 아~ 야, 여기서 네. 어떻게? 약간 비슷한 그거는 좀. 아, 그건 거의 비슷한데? 자, 다음 분입니다. 어우 뭐야? 아 뭐야? 누구? 누구야? 어우 뭐야? 동현이 동현이야. 누가? 동현이. 김동현. 뭐야? 이형책이야. 형 자화상 뭔지 몰라? 내 나름대로 엄청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 그렸어. 얼굴 중심에 위치한 큰 코는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아, 자신감. 부리부리한 눈과 큰 귀는 외부의 자극이나 평가를 받아들이는데 열린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저는 마음이 열려 다 수용할 수 있는 네. 다른 멤버들이 이형택 선수의 그림을 보고 원숭이냐 외계인이냐라며 놀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것 같다며 수용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냥 그림만 그렸을 뿐인데. 자, 때문에 하지만이 없어. 이형택 선수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골키퍼 자리가 어울립니다. 야, 제가 골키퍼를 한번 진짜 저희 테니스도 약간 각도 싸움이 있거든요. 이 후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골키퍼 우리 후보가 없어 우리가. 야, 그림에 다 나오네 그게. 똑같네. 다음 분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입니다. 김동현. 정답. 만두인인데. 사신주인데. 야, 이제 만두기. 귀 그린 것도 딱 귀. 김동현 선수는 감긴 채로 삐죽 올라간 두 눈은 마치 어쩔 줄 몰라 난처해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뜨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 아, 뜨고 있는 거예요? 뜨고 있는 겁니다. 저게 뜨고는 정말 가늘다고? 자, 다른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골을 넣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자기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를 해야 되는데 골키퍼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골키퍼가 아니고 스트라이커를 해야 된다라는. 이분 말씀이면 형태이가 골키퍼고 여기 올라가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자, 자화상 분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다음 분입니다. 이분은 재밌게 그리셨는데요. 자, 유일하게 색채를 써서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좀 봐주세요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한창 주목받고 싶어하는 막내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면 한 시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한 관심을 주자고 계속. 아니 10분만 장번을 정해가지고 이름 한 번씩 불러주기. 대범이 좋아. 오늘 뭐 헤어스타일도 어디서 했니? 아, 머리 잘랐어요. 짤로 기가 막혀. 기가 막히게 잘랐네. 너 눈썹 문신 잘 됐다 야. 너 보고 나도 밀고 다시 하고 싶어 문신. 와, 관심! 대범이 좋아. 야, 제가 이렇게 가만히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진짜 탑에 올랐었잖아요. 근데 다 은퇴하고 잊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 관심을 다시 옛날처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런 거 맞죠? 운석바지가 돼버렸네. 제가 좀 특별히 준비한 뭐 하는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선수들이 관심도 필요하고 좀 약간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서 칭찬해 주는 걸로 네. 우리가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멘탈 트레이닝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팀원들에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럼요. 응원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관심이 필요한 팀원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네. 또 이러면서 자신감도 없고 일단은 태범이부터 가죠. 태범이부터 가장 관심이 필요한 친구니까. 자, 우쭈쭈의 시간. 야, 근데 막상 하려니까 좀 되게 어색하다. 일단 태범이만 바라봐. 제가 원한 거 이런 거 아닌데. 약간 좀 진짜 어색한데. 야, 이것도 뭐야.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게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죠. 태범이는 일단 나중에 합류했지만 굉장히 우리 팀에 제가 스피드를 많이 우리 팀 경기 중에 원했는데 정말 그 마침 구세주처럼 원했는데 정말 그 마침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저는 감독으로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와준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디 전도하는 것 같아? 누구 전도? 어디 전도하는 것 같아? 누구 전도? 아니 다들 뭐 이름 맞아가지고 당신은 제 전도합니다. 이거야 뭐야? 태범이는 저기 어색하다. 빨리 일어나고 싶다. 이거 진짜 이거 앉아야 되는 사람이 내가 더 힘들어했네. 앉아있는 사람이 더 힘들다. 이게 그 제 주변에서 그 아는 지인이 태범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착하고 되게 착하고 평소 행실이 다른 걸 다른 사람 통해서 몇 번 들었어요. 아하. 아, 이 친구 믿어도 되는 친구구나. 그걸 들었습니다.
팀에서 앞으로도 활약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갈수록 네. 좀 없어지겠네. 우리 태범이. 우리 태범이. 우리 태범이. 우리 태범이. 우리 태범이. 야, 태범이로 끝내자. 수밖에 없겠다. 삭살스럽다, 닥탁스러워. 벌칙 같아, 벌칙. 차라리 훈련합시다, 감독님. 아, 나도 좀 그렇다. 저희 맨 끝에 분은 저 세족식 하겠습니다. 발 닦아주시는 걸로. 맞아요. 네, 우리 허재 형님이 태범이 발을 닦아주시는 걸로. 와, 진짜. 묵묵히. 왜 묵묵히? 묵묵히 아주 말없이 아주 네. 하는 게 참 보기 좋고. 네네. 든든한 게 좋다. 네, 감사합니다. 든든하다, 든든해. 든든하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관심 받고 싶었다는 사람 준혁이 형도 있었잖아요. 아, 준혁이 형. 준혁이 형도 있었잖아요. 아, 준혁이 형. 아야, 이런 관심 싫어. 아, 준혁이 앉아보세요. 아니, 준혁이는 한마디 했죠, 우리가. 아, 느껴보세요. 아, 이거. 눈을 어디 둘지도 모르겠네. 네. 자, 이제 그쪽부터 가시죠. 자, 이제 그쪽부터 가시죠. 실적 왔다. 실적 왔다. 벌금은 많이 내는데 좀 묵묵히 말없이 내는데 전도사님이세요? 고맙다. 아멘. 야, 그래도 열심히 닭볶음탕 만들고 맞아. 정말 고맙다. 아, 그때 좀 섭섭하더라고요. 다 뽑는데 싹 다가버리고. 아니, 3시간을 뽑는데 그 누가 그걸 기다려요? 아니, 3시간을 뽑는데 그 누가 그걸 기다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독님. 아, 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감독님 하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형 양말 벗고 있을까요? 어제 형 양말 벗고 있을까요? 어제 형 먼저. 어제 형님 먼저. 아, 제가 감독을 그 한 십몇 년 맡아봤었고 또 이제 이 뭉쳐야 산다 처음 안 감독이 이제 감독을 맡으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표현을 안 하고 가끔 하는 애를 내려고 하지만 꾹 참고 어울리려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잘할 수 있게끔 뒤에서 이 화이팅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느끼는 점이야. 그래서 참 앞으로도 선수들을 더 화이팅 있게 해서 좀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네. 그 전지훈련을 잘 갔으면 좋겠고. 불편하다. 선택시다. 선택시 불편한 선택시가 우리 감독님께 예. 네, 자. 아이고. 우리 자. 네, 자. 아이고. 우리 자. 아이고. 사랑합니다. 우리 감독님 사랑합니다. 네. 유일하게 동기인데. 네. 아, 이거 못 하겠어. 하지 말자. 이거 너무 아 이거 아니야. 그만해야 되겠다. 아직 다 남았어요. 아, 야, 이거 못 하겠다 이거. 저는 그 격투기 하는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수. 예. 아, 안정환 감독님 같은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어려운 진짜 중요한 순간에 헤딩 골을 헤딩 슛을 그 페널티 넣었으면 지가 먼저 넣을까 넣었으면 괜찮을 것 같았어. 깔끔했지. 깔끔했지. 사소 고생이야. 사소 고생. 아니 잘 나간다 했어 여기까지 내가. 페널티 넣었으면 깔끔했지 그냥. 대단 얘기. 대단 얘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스타가 아닌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저도 존경하는 감독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세 분은 들을 필요 없어요.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